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술 주정뱅이에다 개 망나니입니다.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성당에 가면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부인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성당 못 다닐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앞으로 성당 한 번만 더 가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가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부인이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이 부인이 또다시 신부를 다급하게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편이 제가 성당에 또다시 나가면 이제는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신부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이 들면 믿음을 가지라고 심주어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팔레스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백부장에 관한 기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오늘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노예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재산입니다. 노예가 늙거나 병이 들면 팔거나 버리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만한 믿음, 어떠한 믿음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그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레이트는 위대한, 큰, 훌륭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 로마 이 장교에게 너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원어에 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져 있으면 어머니가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나오고 기사들도 나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작은 경우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이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4시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다급한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셔서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선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선임일 수도 있지만 믿음 이 분야에 있어서 베드로를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작은 믿음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축소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 의심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과 8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풍랑이는 물결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혹시 위태하다고 하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에는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의 배가 이번에도 갈릴리 저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갑니다. 역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물결이 차서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 일어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점차 작아집니다. 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에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꾸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 크고 훌륭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훌륭한 의사도에게 진찰도 한번 받아보았을 것이고 중풍병에 좋다는 약은 아마 다 사서 먹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을까?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이 불치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면 동일하게
중풍병에 걸린 내 아이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100%의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주는 황제 한 사람입니다. 지금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오늘 자신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의 한 청년을 보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누가 들으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주여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답답한 일 만납니다. 속상한 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노래방에 자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도 하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삶의 시름을 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친구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행을 훌쩍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먹거리를 찾아서 또 먹는 것으로 또 답답함을 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결은 될 수 있겠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약혼녀가 그만 익사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청년이 큰 시리에 빠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하여 캐나다로 잠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청년은 또다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그러던 중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머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 청년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영감이 떠오르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찬송시가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그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어머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 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내 어머님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했던 조지프 스크라이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실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된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 해보자라고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100% 확신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자, 오늘 7절에 예수님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백부장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백부장의 고백,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백부장이 참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백부장이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 집에 가서 내 하인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아, 예수님 보고 싶다. 키가 작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음 기회에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수군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었을 것이고 백부장의 가정도 그랬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100명의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사사입니다. 나귀 특별을 가지고 천명을 죽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잘려나갑니다. 힘이 빠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놋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염려,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까닭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더 작아지다가 그 믿음이 실종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